네, 여러분, 박지원 전 원장 지금 이제 마이크 하시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마약 전쟁이라는 문제. 윤석열과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외쳤던 마약과의 전쟁.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태우 때도 이 범죄와의 전쟁을 얘기했었거든요. 박정희가 집권했을 때도 이제 깡패라는 거를 정치 깡패들 쭉.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겠습니다. 이런 마약과 전쟁을 외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공이라는 이 희귀한, 괴이한 사람이 지금 나타나왔고 말이죠. 이 완전히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자처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맞아가요. 예. 이두 가지 문제가 현재 우리 12구 인태오 참사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냐. 자,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정치구단이신 박지원 전 원장님, 현재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궁금한 거, 또 헷갈리는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참담합니다. 참담하지. 안녕하시죠? 안죠. 지금 요즘에 안녕하세요 얘기하면은 고개다 돌려버린다 그러더라고. 예? 안녕하지 않기 때문에. 심정 좀 먼저 말씀 듣고 할까요? 뭐 무엇보다도 예.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가나 어느 곳에서는 날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왜 국가가 있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네. 최대의 노력을 해야 돼요. 과연 이번 이태원 참사에 예.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었던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애도 기간은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자기들 그냥 정했어. 자기들이 애도하면서 일체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가고 국민 기분 나쁜 얘기만 골라서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6일 계속 상가 등 조문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왜 이번 사고의 총 책임자인 원흉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장관을 꼭 데리고 다녀요. 해군가. 하루만 빠졌죠. 원흉.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불교, 예. 기독교, 천주교 천주교 가셔서 기도하는 것, 용서를 비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어제 교회에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전체 할 일인가? 그래서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 네. 강천석 주필의 칼럼이 대통령은 이제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라. 그 사람 말, 조선일보 주필마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 제목이 바로 이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아무튼 예.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게 저는 사고보다도 더 나쁘다. 원장님,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처참하고 국민들에게 진짜 참혹한 이러한 광경을 사실상 국가가 방조한 건데 왜 대국민 사과를 안 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왜 나타나서 대국민 사과를 왜안 하는 거예요? 저참 모르겠어 정말. 누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DNA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또 검사들이었으니까 네네. 지난번에 비속어 사과하지 않았어요. 아, 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는 잘 잡수지만은 사과는 하지 않겠다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갑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 용단을 내셔서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 김대기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총사퇴. 그리고 이상민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네. 이러한 책임을 방기한 네. 직접적으로 참사를 막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처리,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결단을 내리시고 네. 대통령께서는 G20 APEC 뭐 나간다면서요, 이번에. 외교에 나가서 네. 하실 일을 하실, 위치로 돌아가라 네. 하는데 오늘 뭐 동아일보나 어제 저녁 보도되는 거 보니까는 네. 국내가 이런데 G20? APEC 가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야? 국민을 간보기 하는 게 아니라 공갈치는 것 아니에요? 왜 공갈친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아니, 여기가 이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아, 자기 대통령직 제대로 안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참모들이 그러한 것을 언론에 간보기 했다고 하면은 이건 더 나쁜 거예요. 나가면 자기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도 예. 슬프지만은 이러한 수습,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더 슬픈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된다. 원장 교수님 이럴 말씀은, 때가 아닙니다. 네, 원장님 오늘 국정 운영 능력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정치도 오래 하셨어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대통령 공개 사과하고 그리고 전 내각 사퇴하고 예? 새롭게 구성하지 않으면은 이 국면을 이 국민의 혼란과 이 간다라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께서? 안 되죠. 안 되죠. 예. 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네. 다 얘기가 예. 이 참사를 정치 논쟁으로 덮지 마라. 그러면 자기들을 뭘로 덮어요? 자, 보세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신 분이 이번 참사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그렇게 나오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언론이 문제 없다고 하니까 다 같지 않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네.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단속 잘해야지. 왜 내보냈냐? 그 종교문화 비서관은 결국 보면은 책임 회피를 문재인 정부. 아, 문재인 정부에다 책임 회피하는 것은 이분들이 가진 습관적 시나리오 회피니까 자 어떻게 언론이 어떻게 부모가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진상 규명을 하고 정쟁에 이용하지 마라. 그 원장이 준비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 좀 말려든 것 같아. 애도 그러니까. 기간 하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이제 와서 뭐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순진한 거지, 순박한 거. 행안위 소집했는데. 예. 장관 불러서 보고만 받고 질문하지 말자.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그걸 되죠? 수용했어 민주당에서. 그럼 민주당도. 아 정신 차려야지 참. 정신 차려야죠. 이제 와서 뭐 오늘인가 무슨 국정조사 하겠다 그러고 그것도 뭐 어? 여당하고 협력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아니 정치란 것은 국민과 함께 가는 거고 네. 또 애도기간 하자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네. 애도기간이 지나면은 잘 하겠지. 예. 그렇죠. 예. 대통령을 믿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데 딱 믿게 해놓고 당신은 6일 계속 거기 가. 뭐 매일 가. 가. 왜 갑니까? 모르겠어. 왜 갔는지. 거기 가면서 또 왜 이상민 장관. 이상민 이번 장관. 사고 책임의 총두목 원흉인 이상민 장관을 꼭 데리고 다녀.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신임한다 이거지. 네, 건드리지 말아라. 예, 수사에.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면은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수고를 네. 하는 경찰, 네. 소방 여기만 꼬리 자르려고 예. 뭐 매도를 하더라고요. 자 교회 가서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어제 교회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예. 반성했다니까요. 그러면 끝나요?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예. 정쟁에 이용하지 마라. 국가의 모든 것은 정치입니다. 그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MIT 경제학 교수. 네. 국가는 왜 폐망하는가. 네. 저자. 그 책 윤석열 대통령도 읽으셨대요. 아, 제목만? 예. 네. 아, 모르지, 알 수가 없죠. 하여튼 간에. 네. 저를 대통령한테 야단 맞게 만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읽으셨겠죠. 아무튼 S. 모글로 교수가 매일경제 네. 우리 한국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네. 경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여야 정치 갈등 구조를 풀어야 경제가 된다. 모든 것이 정치예요. 네. 그런데 정쟁하지 마라. 그런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제가 주장했던 한 발 앞서서 국민이 감동 먹을 수 있는 과감한 조치를 내놓았어야죠. 네. 그것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 예수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본래 우리가 종교 교회 절에 가면은 반성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잘못했습니다. 죄인. 네. 이러면서 그러한 것은 속죄하고 반성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야. 박지원이 아니에요. 저처럼 실업자가 아니야.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대국민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리고 한 발 없어서 과감한 조치를 하는 것이 즉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총사퇴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은 사법처리다. 이렇게 하고 가셔야 돼요. 네. G20 가셔서 APEC 가셔서 외교를 해야만이 대북 문제, 경제 문제 가장 큰 일이에요. 이걸 쓱 어떤 참모가 그랬겠죠. 간보기 하려고 쓱 흘러내고 이건 내가 굉장히 화냈어. 내 자신. 이거 국민한테 공갈 치는 거야? 이건 아니죠. 그럼 원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사과, 총사퇴 이런 부분들을 취하지 않으면 수습이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국민이 용서하는 자. 만약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안 했다. 참 적당한 표현이 될지는 못합니다만은 국민이 감동적으로 야 대통령이 저렇게 단호하게 처리하시는구나 무섭다 하면은 진상규명도 그렇게 하시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뭐 이런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분업화하자 이거예요. 이재명 네, 대표는 대표의 문제도 특검으로 보내라.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이거 안 해도 좋다. 하지 말고 내건 특검 보내주라.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 등 협치를 해서 국가에 산적한 북한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등을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하자. 이게 분업 아니에요? 여기서는 특검에서 이재명 조사하고 김건희 대통령 안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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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는 국정을 해나가야지. 자, 이번에도 보세요. 나는 민주당이 이번에 아주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별 잘한 거 없는 거 국정조사하자. 아, 그거는 잘한 것이 잘한 거 아니에요. 네. 정의당하고 같이. 그런데 더 잘한 것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그 사이 국회에서 소위 진보 정당들이 그렇게 합치되지 못했어요. 이정미 대표가 국정조사 같이 하자. 그러니까 해야죠. 해야죠. 거기다 맡기고 진상규명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미진하면은 예. 특검으로 가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인 규명을 해야지. 그것을 위해서도 대통령께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론 네.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예. 분업의 정치다 이거예요. 자 원장님 보시기는 하여튼 뭐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아닌데 안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6개월 됐지만 예. 지지도가 어때요? 어? 이건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는데 만약에 원장님, 실패한 대통령의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아니 원장님이 지금 보셨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쭉 보셨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 대국민 사과 대국민 사과는 혹시 모르겠어. 근데 내각 총사퇴라든가 총리 경질하고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제대로 진상 규명을 안 한다. 그럼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국민적 저항이 예.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네. 광화문에 사람 모이는 거 보세요. 예. 제가 어제 그제 예. 사실상 2년 반 만에 목포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했어요. 아, 예, 예, 예.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아, 예. 네. 저를 초청해 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 김대중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에요. 바로 다음 날 몇백 명이 오셨더라고요. 딱 공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애도기간이어서 그 목포에 해상 케이블카 18,000원, 네. 22,000원짜리도 못 타보고 네. 그렇게 왔어요. 예. 그런데 다 그래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이태원 사고. 사망자. 뭐. 희생자를 사망자. 근처 리본도 거꾸로 달아라 그러고. 참. 리본 거꾸로.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사고, 사망자, 거기 가서 분양 못 하겠다. 했는데 하루 전에 바꿨는데 제가 목포에 있었으니까 네, 저는 네. 전남 도청에 갔어요. 네. 그 이제 다 거기는 처음으로 정부 조치로 하고. 해서 참사 희생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내하는 공무원이 뭐라고? 근조 리본이 아니고 거꾸로 단 거야. 야. 아니 원장님 보시기에 왜 근조를 거꾸로 달라고 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뭐 아니, 무슨 그런 천재적 뭐?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하면 그게 대통령이 했겠어요? 이러한 것은 누가 특별 지시를 내린 거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아주 그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이 국민들을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원장님 그 우리가 예의도 있고 의식도 많이 했지만 아니 어떻게 영정사진을 하고 위패도 없이 분향소를 차려놓고 국민보고 거기 가서 하려는 이번에 시청함 나갔던 사람들이 제 아는 사람들이 거의 분노한 거예요 가서. 어? 분향소 자체가 참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 그 뭘 분향하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니, 어떻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예. 생때 같은 내 자식 네. 내 손자가 그렇게 됐다가 하면 네. 용서하겠어요? 이제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는 네. 그 부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네. 쭉쭉 분산시켜서 병원에 보내고 취재도 못하게 하려고 빈소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분들이 또 모여요. 유가족들이 네. 모여서 무슨 이혼에 구성하고 하면은 우리가 세월호 때 그렇게 확 단호하고 국민이 됐다 할 정도로 책임 규명을 했으면 책임을 물어놨으면은 그리고 사고 수습을 했으면은 사태 수습을 원인 규명을 했으면 이 꼴 안 되죠. 그렇죠. 지금도 세월호 가족들이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도 모든 자료를 다 엄청나게 내드렸어요. 와서 만나고 보고 해도 아직도 의심을 안 가시는 거예요. 왜? 그분들한테 아, 우리 진짜 없습니다.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하면서 왜 숨깁니까?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나 부마 항쟁위원회 같은 데서는 저한테 감사표를 가져왔더라. 아무런 얘기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 세월호. 자, 원장님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제가 결국 세월호 참사 때문에 박근혜가 물러나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축을 기본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거기서부터 민심이 거, 예, 바뀐 거거든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이태원 12구 참사와 세월호 참사하고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물론 다릅죠. 다른 이거는 국가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완전히 권력이 들어가 있고 경찰이 들어가 있고 장관이 들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 있고 이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죠. 예. 그렇지만 국민은 똑같이 느껴요. 아니 제가 보기엔 더 직접적이라는 거지.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것을 빤히 보면서 우리 생태 같은 학생들이 죽어갔다. 근데 거기는 해양 해경만 해경이죠. 해경만 들어가 네. 있었는데. 자 이것도 할로윈 축제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냥 갔다가. 아니 112 신고 그거 들어보세요. 저런 나쁜 작자들이 어떻게 행안부 장관으로 경찰청장으로 경찰로 이게 있을 수 있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요. 천공 스승 또 말도 맞더라고요. 미래로 가자. 여기 일을 잘해서. 그런데 이 점쟁이 공화국이 돼가지고 이상해지니까. 점쟁이 공화국? 말도 안 되죠. 점쟁이 지금. 공화국이지 이건 완전. 이건 점쟁이 공화국이죠. 이러니까 네. 이제 천공도 있는데 아니 비난을 하는데 그 양반도 좀 조용히 있어야 돼요. 저기 뭐지 완전 자기가 정치하겠느냐 나서겠대요. 아니 글쎄요 나서면 민심이 정치하겠대. 따르겠죠. 태극기 부대들은 또 그리 가겠죠. 태극기 부대를 끌고 가려고 그러나. 그럼 또 정광훈 목사도 갈 거예요. 아 그렇지만은 시와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은 네. 과감하게 하셔라. 그리고 빈소, 교회만, 종교단체만 돌아다닐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의치로 오셔서 야당과 협치를 하고 정치를 살려서 대북 문제, 경제 문제, 네. 외교 문제 이러한 것을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오늘 7시 반에 뭐 회의한다 그랬잖아요. 뭐 재난 거기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 국민께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언론은 이것을 사실상 대국민 사과라 그래요. 대국민 사과는 이게 아니죠. 아니 그런 것도 사과죠. 사과는 사과예요. 네. 예. 아니 교회 가서 절에 가서 성당에 가서 한 것도 사과죠. 아니 그런 사과는 지금 우리도 매냥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국민 사과는 자기가 대통령실 앞에서 연당 갖다 놓고 고개 숙여서 절하고 국민들에게 잘못했다 그래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 공식적인 일을 하셔야. 예.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는 잡수는데 네, 사과는 뭐, 안 해요. 점쟁이 공화국 지금 보십시오. 예. 지금 보십시오. 비속어 사건 때도 절대 안 하잖아요. 글쎄 말이. 저 원장님 그 한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어제입니다. 어제 일본 그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 아니 그러기 전에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 예. 그 말씀 거기서 하셨대요. 경찰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진상 규명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 왜 경찰만 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꼬리를 잘라가는 거예요. 뭐, 아 대통령께서
어, 아가 다르면 안 돼요. 네네. 그러면 내각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청와대 대통령실은 안 하겠다. 이 국민이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 아까 뭐 천공이라는 사람은 점쟁이 공화국이라고 딱 규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점쟁이 공화국이 지금 뭐예요? 네, 왜 다 후연하신 말씀이시면 네. 네. 왜 점쟁이 공화국입니까, 원장님?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국민이 압니다. 네. 네. 뭐 가서 매일 조문하고 뭐 하여튼 뭐 천공과 점쟁이 공화국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한 두 가지 북한 문제하고 일본 문제. 아, 천공과 점쟁이 공화국이라면 천공이 저 고소예요. 아, 괜찮습니다. 너는 천공도 저희가 점쟁이 공화국 서울에서 막아드립니다. 아니, 점쟁이 공화국 못 들어와요. 분리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못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리 소리는 세니까 못 들어지만 저는 떨고 있어요. 나는 밤낮 고발당하니까. 아, 들어오면 좋죠. 천공이 그리 고발하라 그러세요. 얼마나 좋아. 저는 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해상자위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군이 6.11 바라보고 경례를 했어요, 어제요. 야, 원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건 민족. 네. 국민의 자존심을 예. 윤석열 정부에서 또 한 번 깨버리는 거예요. 짓밟은 거 아니에요? 저도요. 네. 저희 아버님이 네. 독립지사입니다.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어머님과 함께 예. 잠들어 계시는데 네. 그래도 저는 뭐 3대 빨갱이다 해서 카톡에 많이 돌아다녀요. 저는 독립지사 아들로서 네. 그렇지만은 크게 한일 양국이 잘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나는 거의 친일파 수준으로 일본 분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민족적, 국민적 자존심은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일본 자위대 참전시키겠다. 6.25 사변 때, 그러니까는 6.25 전쟁 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38선의 총구를 전부 일본으로 향하겠다. 거부를 했어요. 이번에도 한미일 군사훈련을 우리 영해상에서 이건 자존심 허락지 않아요. 그렇지만 원칙 급박하니까 저도 말없이 네. 넘어갔지만은 아니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우길기를 보고 우리 해군이 경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일본의 반성과 사과. DJ는 그렇게 하셨죠. 예. 저는 배상만 하더라도 지금 뭐 네. 위안부 할머님들이 매일 돌아가시고 강제징용 어르신들 예. 있지만은 그러한 배상 문제는 사실 우리 정부 돈으로 해버리자. 그거 말이지. 뭐 위안부 재단. 해가지고 결국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그분들도 우리 기업들은 또 일본 기업도 자발적으로 내서 해결하자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개선돼가지고 인적, 문화적, 경제적, 안보적 이러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사전에 자존심은 있어야죠. 아니, 그래서 일본이 사과를 받아야지. 그다음에 그런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지. 독일처럼 하라. 일본은 독일의 길로 가야 돼. 아니 그 워낙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사과를 받아내고 그리고 햇볕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낸 다음에 한일 관계를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라도 받아내고. 네. 그것이 DJ 오부치 선언인데 이걸 그러니까 뭐, 그때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는데 아, 예. 대중문화 개방을 해라. 국내에서 엄청나게 그렇죠. 반대를 했지만 제가 끝까지 밀고 가서
대중문화 2차 개방을 성공적으로 네. 하니까 결국 일본 국민들의 마음은 얻은 거예요. 이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해외여행을 하와이를 제일 가고 싶다 했는데 한국을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선정되고 네. 그러니까 비행기 네. 편이 없으니까 지금 전 바로 직전 간사장 니카이 네. 운수 대신과 제가 협력을 해서 사실 한일 항공관계를 그때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김포 네. 나리타 네. 이 노선도 개설을 했는데 미래로 가야죠. 그렇지만은 그때 오부치 총리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말이죠. 그 당시에도 이제 제 기억으로는 진심 어린 사과도 했고 DJ의 선샤인 팔로시에 대한 지지선언도 해줬고 그래서 남북관계 풀리고 또 북일관계도 풀리고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때문에 좀 묻혀 있는데 북한 대북 관계 문제 핵실험한다. 그리고 막 서로 간에 이건 내 자랑해도 되나요? 계속 지금 하셨습니다. 아니요. 계속했습니까? 네. 자랑으로 느꼈다면 그 아닙니다. 역사를 얘기한 것 뿐입니다. 네. 제가 시진핑 4년 3년임 확정되고 네. 11월 8일 내일 지금 네. 우리 시간으로 네. 날짜가 다릅지만은 미국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선거 전에 네. 11월 6일까지 북한도 필요해요. 지금 소형 경량화 북한 금창리의 3호 네. 갱도 네. 여기에서 할 것이다. 한다. 이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미국 국무성 등 정보기관에서도 똑같은 예측을 네.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더라고요. 즉 미국 언론을 보면은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 타이밍을 김정은은 이때로 잡았는데 최소한 오늘 낮까지 핵실험을 네. 하지 않을 것 같다. 네. 내가 볼 때는 예.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김정은은 소정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즉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이 상원, 하원 선거에서 패배를 한다. 이렇게 봤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은 B-1B, 네. 죽음의 백조 등 예.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한반도 방어에 그 북한의 엄청난 도발에 방어를 잘 해줬어요. 네. 우리 군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딱 옥에 티가 있다면 우리 미사일 네 발이 앞으로 쏘았는데 뒤로 떨어져 버린다. 이게 참 굉장히 문제예요. 북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전에 네. 미국이나 소련이 전쟁을 하면은 자기들 구식무기 다 외국에서 써먹고 새무기로 또 개발하고 해보라는데 나는 이번에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재고 완전히 여기다 쏘았다 부숴버린 것 같아요. 부어가지고 겁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ICBM K-17형 발사를 했는데 분리가 안 돼서 네. 실패를 했다. 이런 게 있지만 이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자, 보세요. 2,000km 날아가는 저지대, 네. 오르락내리락 하는 미사일이 있는가 하면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을 과시를 했어요. 그러나 훌륭한 네. 우리 국민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생업에 모든 활동에 전혀 염려를 하지 않고 가더라고요. 네. 우리 국민 혹자들은 야 전쟁 위협인데 우리 국민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하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국민이
정부를 믿고 미국을 믿고 있구나. 그리고 김정은의 속내를 이미 파악했구나. 전쟁은 없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네. 상황을 관리를 잘하면은 잘하면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대 전쟁을 네. 막아야 되니까. 미국도 북한에 우리 군인도 북한에 원점 타격 등 타격은 안 했잖아요. 북한도 울릉도 쪽으로 한방 쏘고 안 했잖아요. 어? 이건 서로 전쟁을 자제하는 거예요. 성숙한 국방 무기 자랑을 했는데 또 김정은은 부수적으로 네. 미국 바이든 민주당의 상하원 선거 패배도 네. 확신을 했고 아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첨단 무기가 저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도 알았지만은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지를 했어요. 아 네. 그리고 뭐라고 해도 또 저렇게 네 발이나 실패를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하고 예. 우리 한국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전쟁을 못한다 하면은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 관리를 잘해서 성숙한 국민을 믿고 민심과 함께 네. 잘 처리하면은 전쟁은 막을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느꼈다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제가 맞췄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대선 전에 이런 상황이 변해서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거다. 저밖에 한 사람 없어요. 전 세계에서 물어보세요. 네. 이건 자랑 아니라 제가 몰두를 해서 어제 그제 저녁에는 한숨도 못 잤어요. 그날이 이제 D-Day가 되니까. 아, 네? 네, 안 했어. 토요일 날 저녁에. 안 했어. 어? 그래서 한 시간 받아. 핸드폰 가지고 TV 틀고. 네.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다 아, 핵실험 안 할 것 같다. 그렇지만은 북한의 이번 네. 핵실험은 반드시 필요해요. 소형 경량화. 이걸 보여줘야 되고 자기들도 네. 실험을 해봐야 알아요. 북한 입장에서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이번은 하지 않지만은 언젠가 할 것 바이든, 윤석열, 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하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하려고 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나서라 이겁니다. 외교적으로. 이번 G20, 에이펙이 성공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이 되는 거예요.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푸틴하고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경제 제재 해제 유엔 미국 뭐 하지만은 중국과 러시아가 확실하게 동참하면은 북한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김정은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요.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어떤 아 그런데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미 정부에서 북한한테 또 제3자를 통해서 만나자 이런 긍정적 신호가 있는 거 보면은 저는 윤 정부에서 예 아니요 윤 정부가 아니죠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네, 미국에서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로이터가 썼더라고요. 연합뉴스가 받았고. 미국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저는 시진핑을 이제 공급망 등 네. 미중 갈등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또 시진핑이 북한의 핵무장을 제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얘기를 하고 또 푸틴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해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말고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데 이것은 외교다.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문제 딱 단호하게 조처하고 G20 APEC에 가셔야 된다 했더니 청와대에서 뭐 안 간다. 국내 문제가. 이것은 국민 협박하는 거예요. 원장님. 아, 그 협박 써지. 하는 용어 쓰지 말라고 우리 보좌관이 하던데. 협박한 거죠. 지금 간접살인을 방조했는데 국가에서 지금. 그래서 그러한 네. 외교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아니요. 이렇게 되면은. 안 한다니까요, 원장님. 못한데 능력이 안 돼요. 지금까지 쭉 6개월 동안 지켜보셨잖아요. 제 걸 봤을 때는 이건 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상황 관리 얘기하잖아요. 상황 관리 그냥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안 하면은 이제 국민 저항이 더 본격화된다 그런 판단이시고. 그러면 우리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죠. 불행해지는 건데 원장님이 지금 언론에서 수차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해왔죠. 윤석열 좀 얘기 좀 들어라. 아니, 얘기 좀 들어라. 안 듣잖아. 안 듣잖아. 원장 얘기만 들었어도 이지연까지는 안 됐을 거야. 저 같은 사람도 오늘 저녁만 넘겨라 하고 한 시간 자고 일어나서 보고 했는데 노심초사했는데 대통령은 더 하셨겠죠. 아니 천공이라는 작자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후보 시절에 내가 지도자로 키우려고 하고 있다. 검찰총장도 사퇴하라고 얘기했다. 신났어요 뭐. 지금 완전히 그 사람. 네. 아, 뭐 건진 법사나 천공 스승 얘기하는데요. 네. 저도 도사라고 말씀. 지원 법사입니다. 글쎄 말해.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그 난 건진 법사나 천공 스승을 얘기하는 게 아, 미신 무당한테 구대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매일 조문 가고 이것도 바꿔 달고 예? 그 영국 가서 또 시신 안 보고 영정하고 저 위패도 갖다 놓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걸 도대체 예? 한국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12구 참사가 없던 것처럼 가면은 바람직하지 되겠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많죠. 예. 세월호가 박근혜가 어떻게 됐는가를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서 반면교사로 읽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책임을 내각 총사태 비서실장 비서실 총사태 대통령실 그리고 이상민 이런 책임자들의 사법처리 이렇게 나가야지. 근데 오늘 아침에도 무슨 사실상의 대국민사가 회의하면서 한마디 얘기하고 경찰 아니 그것은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뭐. 언론이 그렇게 붙여주지만은 그거 가지고 국민이 안 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점쟁이 공화국에 대해서 아니 네. 저는 다른 말씀 있으시면 거듭 네.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삽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대통령 처음 해보니까 몰랐다. 6개월간 학습했으면요. 이제 알아요. 아니 대통령 어린이집이 거기 가서 애들 6개월 되면 걸어다니죠? 이제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겠죠. 몰라요. 아니 6개월 되면 애가 걸어다닌다. 이건 상식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모르셨지만은 네. 대통령 처음 해보셨지만은 네. 이제는 아시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세월호를 반면교사로 해서 네. 박근혜 실패의 길로 가지 마라. 어? 사정을 강하게 해서 네. YS, 실패의 길로 가지 마라. 확실한 대국민 사과와 내각 대통령실의 총사퇴, 이상민 장관 등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로 하고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G20도, 알겠습니다. APEC도 가서 북한 핵 문제도 경제 문제도
외교를 잘하고 오시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의 충신 말씀이고 저는 안 한다. 안 한다. 한 표 걸겠습니다. 예. 이런 국민이 있으면 안 돼. 나 같은 국민이 저는, 많아야지. 저는 안 한다가 분명하다. 한 표 걸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네, 아유, 원장님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또 그동안의 국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통해서 해석도 해주시고 분석도 해주시고 또 이제 점쟁이 공화국도 분석해 주셔갖고 예, 하여튼 참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네. 점쟁이 공화국 참 DJ 대통령이 지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 정말. 예? 우길기한테 경례한 거 보고서 진짜 알겠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잘 되자고 하는 일이지. 네. 나라가 실패하면은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 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공시킵시다. 아, 됐습니다. 어차피, 네. 성공해야 돼요. 아니, 많습니다. 네. 대안은 많습니다. 네. 헌정 중단, 뭐 헌정, 뭐 이거 지금 헌정 중단 상태 아닌가요? 국가가 완전히 그 간접살인을 방치하고 말이죠. 무정부 상태였죠. 무정부 상태였죠. 국가 위기관리센터가 작동을 하는 건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위기관리 능력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셨을 때. 네? 네. 또 하실 말씀? 아니요. 한 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예. 늦었네요.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제가 클로징하고. 예.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